으따, 물 깨끗하다. 어? 얼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얼음을 가지고. 와, 이제. 으아! 미치겠다. 이렇게 얼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으아! 아, 시원해. 배에다 싣고. 이 얼음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 얼음이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그래도 뭐 저는 얼음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얼음을 이렇게. 좋다, 좋다. 좋아. 여기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코코넛이 굉장히 흔하죠. 이렇게 큰 게 500원, 300원. 와, 여기 아줌마 완전 프로페셔널이네.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와, 여기 또 오고 싶네요. 꼭꼭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곳. 아, 근데 너무 뜨겁다. 또 와야 되는데. 아. 진짜오. 와, 너무 아름다운 곳. 진짜 끝내주네, 끝내주는 곳.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좀 보십시오. 바위가 예술 작품이네. 건너 밑에서 지금 점심 먹고 있습니다. 네, 점심. 씨푸드 프라이드 라이스. 22,000원짜리. 1,500원짜리. 와, 저기 보십시오. 날씨 무지하게 뜨겁네. 저희는 지금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 강입니다. 제가 무인도에 지금 와 있어요. 와,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캄보디아 땅. 캄보디아 본토입니다. 섬하고 캄보디아 본토 바로 손에 잡힐 듯. 으아, 캄보디아이고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와, 끝내줘. 오늘의 수확물. 와, 고기 크다. 오늘의 수확물. 아이, 또 뭐 몇십 마리네. 몇십 마리. 와, 여기 물 깨끗하다. 이게 지금 이게 전체가 다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와, 물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자, 우리는 이제
전체가 다 보라. 물빛깔 좀 보십시오. 세계 어느 곳에 물 색깔하고도 견딜 수 없는 그 코발트빛 물에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요. 다 풍경. 엔진 소리가 좀 시끄럽지만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미지에. 정글입니다.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3!